이번엔 신발과 평범한 물티슈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요. 얼핏 봐도 즐겁게 뛰어논 흔적이 가득한 아이 운동화입니다. 잘 놀았구나. 아무리 별주부라지만 물티슈로 묵은 때를 지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살 문질러서 벗겨질 때 같았으면 어머, 조금씩 효과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진짜 깨끗해졌다. 확실히 때가 벗겨진 운동화. 이렇게 만능 물티슈 하나로 신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만능 물티슈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물티슈와 과탄산소다, 중성세제, 식초까지 준비됐다면 식초를 제외한 모든 재료와 물을 1:1:1 비율로 섞어주고 잘 녹을 때까지 저어주면 되는데요. 식초를 먼저 넣으면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지막에 넣어주시고요. 만능 물티슈의 베이스가 되어줄 만능 용액이 완성됐다면 물티슈가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렇다면 바로 검증의 시간. 어떤 차이가 있을지 별주부전 제작진이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일반 물티슈로 있는 힘을 다해 빡빡 문질러 보는데요. 어째 효과가 미미해 보입니다. 반면 만능 물티슈에는 힘을 덜 들이고 문질러 보는데요. 확연한 차이! 보이시나요? 금방 돼요. 오, 이렇게 보니까 달라요, 진짜. 만능 물티슈는 운동화 때 제거뿐만 아니라 선풍기에 쌓인 먼지 제거에도 효과 만점이라고요. 이 부분이야말로 만능 물티슈에 사용한 천연 세제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데요. 선풍기 청소 오케이! 그 외에도 먼지가 가득 내려앉은 곳이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사용 기간은 2주가 적절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능 물티슈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